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라가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대진 않았어요. 또 협조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정유라가 터졌냐면 그때도 이렇게 돈 문제가 많이 불거지진 않았어요. 정유라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제 태블릿 그 조작에 대해서 딱 폭발적으로 증거들이 다 추합이 되고 딱 이슈를 터뜨리는 그 시점에서 정유라가 싹 변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상황이 정유라의 엄마인 최소원 씨가 변희재에게 부탁을 합니다. 쟤 그냥 혼자 유튜브 방송하게 내비두면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변 대표가 옆에 앉혀놓고 컨트롤을 좀 해다오. 그래서 네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생활고에 뭐 찌들어 산다고 하니 100만원씩 1회 출연료를 주겠다. 그래서 오케이를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최대집 대표하고 변희재 대표가 정유라의 집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80평이라는 걸 내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직접 집에 갔다니까요? 변희재하고 그 최대집 대표가? 가서 최대집 대표가 100만원을 뽑아다가 100만원을 줬어요. 100만원 이 선도 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최대집 대표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거 가져가. 이랬던 애가 정유라고 그때 당시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정황이지만 변희재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정유라가 자기 아버지가 정윤혜인데 돈 좀 달라 그러면 전화를 받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그 앙숙과 같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아버지가 저래? 내가 그렇게 방송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터질라고 하는 찰나에 변희재 미디어치 방송 거부를 하면서 연락을 딱 끊어버립니다. 정유라가. 그리고 끊기 직전에 아빠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애가 아빠하고 정윤혜하고 밥을 먹고 있대요. 그때부터가 아마 정윤혜에게 아빠에게 금전적인 게 해결이 됐겠죠. 그때부터 정유라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은 안 울금다고 또 엄마인 최소원 씨가 약 2년, 3년 동안 변희재하고 틀어져요. 협조를 안 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요즘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정유라가 이 태블릿 PC, JTBC 거, 그러니까 장시호 태블릿 PC는 이미징 파일을 떠서 과학적 포렌식 검증 결과가 다 나와서 조작이 다 밝혀졌고 JTBC 거를 이제 8년 만에 받아냈는데 이거를 정유라는 아무런 그 관여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무슨 이걸 받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같이 협조를 이거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디어 지구담의 일부 보수 세력과 옥중에 있는 최소원 씨가 투쟁 끝에 받아놨는데 검찰에서 그 태블릿 PC를 받아서 포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야 되는데 당사자인 최소원 씨가 감옥에 있으니까 받질 못하니까 딸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거를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네가 받아서 보관해라.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유라가 받자마자 그걸 갖고 뭐 했습니까?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딱 나와가지고 무슨 제품 언박싱 하듯이 태블릿 PC를 내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본인이 정말 목숨 걸고 받아낸 것처럼 어르신들 속여갖고 나 이거 포렌식 할 거니까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돈을 걷었단 말이에요. 포렌식 안 했죠. 지금까지도 안 했죠. 지금 그거 어디가 있습니까? 본인이 뭐 10억을 빌렸다는 채권자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불법이죠. 사기 플러스 증거인멸죄.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이봉규 TV에 나가갖고도 그때 완전히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봉규 TV에 이봉규 씨가 지금 그 4.10 총선 전에 정유라 씨가 말한 것처럼 포렌식을 한다고 했는데 포렌식을 했습니까? 했대. 포렌식 했으면 조작이 됐던 안 됐던 그런 관련 자료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와도 영어로 막 그 파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유라는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석도 못할 거다 쟤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쨌든 포렌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가 네 했어요. 그 감정 결과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랬던 게 정유라예요. 그럼 뭐 하려고 태블릿 PC 포렌식을 한다고 돈을 걷고 포렌식을 뭐 하려고 합니까? 조작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포렌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딴 식으로 여러분들 갖고 논 거예요. 말하자면 끝도 없죠.
좌쪽 가서 후원금 거놓고 울고 질질 짜고 후원금 걷다가 돈 얼마 안 내니까 다시 또 보수로 넘어갔고 돌변해갖고 좌쪽 갔을 때는 아, 윤석열이 사기꾼이다. 우리 집구석이 쟤 때문에 망했다. 한동훈 저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바로 그냥 돌변해갖고 며칠 만에 가로세로 연구소 보수 진영에 넘어와갖고 거기선 또 울고 짜고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장관님 이랬던 애가 정유라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찾아오신 거는 어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 건가? 제가 사실 뭐 저는 이게 정권이 바뀌면 뭐 어머니를 풀어줄 줄 알았던 거죠. 그렇게 그리고 뭐 얘기를 들었고 근데 뚜껑이 열리고 나니까 뭐 전혀 그럴 생각조차 없잖아요. 제가 뭐 뭐라고 하든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그리고 뭐 일단 박 대통령님조차도 저희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가 당한 거고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얘기를 끝낸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그 사단에 저도 되게 피해자잖아요. 저희 어머니랑. 사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 정권이 저는 살기가 더 힘들어요. 마음이 더 힘들어서. 제가 근데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후회가 돼요. 제가 너무 납작 엎드려서 애초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윤석열 만세만 안 했어도 윤석열 만세만 안 했어도 윤석열 만세만 안 했어도 그래도 좀 엄마 눈치를 보고 내 눈치를 봤을 텐데 내가 사전에 우리 엄마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일이 여기까지 왔구나. 어차피 쟤는 계속 저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에 깜본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처라도 보자. 이런 처라도 보자. 이런 처라도 보자. 이런 거예요. 완전 명백하게 이편이 된다면 송영길 대표님 그러셨거든요. 명백하게 그래도 정권 교체에 도움이 주면 사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조원진 공화당 대표 불러다가 저 연설시키고 빚 해결해주겠다 그러고 연설하고 났더니 연락 두절. KNL 강영석 돈 해결해주겠다 그러고 촬영 끝났더니 연락 두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 나를 궁박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근데 결론이 까보면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전 윤석열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저한테 건물 지킬 수 있겠다고 해주고 제 뒤통수를 갈겨버리고 건물을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랑 이도 저도 절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 윤석열이 저한테 그 검찰총장 시절이에요.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저희의 은닉재산을 거의 찾았다 그랬어요. 아 오죽했으면 이제 저까지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슈퍼챗이고 얼마 어디서 얼마가 터졌는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슈퍼챗으로 제 일부도 전혀 못 가거든요. 전혀 못 그리고 슈퍼챗도 아시다시피 수수료 또 떼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재정 형편이 지금 5억 원 정도 빚대는 거를 우리가 이 어떻게 해결해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형편은 안 돼.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출연을 하면 뭐 계좌를 띄워주시던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후원하는 거. 근데 왜냐면 저도 지금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어쨌든 저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제가 뭐 장시호한테 난 이렇게 안정 사실에 너도 도와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해볼 수 있고 저희 엄마한테라도 엄마한테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뭐 이런 게 궁금하실 때 물어보면 저 엄마는 기분 좋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마시고 우리나라 쪽 최대한 이쪽 민주 진영 유튜버들은 사실 금액이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쪽하고 비교가 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우파 쪽에서 우파 유튜버 쪽에서는 좌파 유튜버가 많이 만든다고 그러고요. 좌파 유튜버에서는 지금 우파 유튜버가 많이 만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후원 금액이니까 뭐 그거는 그냥 나오는 대로 가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최대한 도와드리는 하긴 할 텐데 이제 그 너무 큰 이제 기대를 가지는 말라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어느 정도가 고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굉장한 보도 가치가 있는 굉장히 폭발적인 저도 이거를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일이 이렇게 되고 만약에 빚도 못 갚고 이러면 저 진짜 잘못된 뉴스가 있거든요 진짜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좀 될 것 겁이 나네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또 일파만파 퍼지니까 정유라가 자기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채권자들한테 얘기해갖고 받기로 했다!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못 받을 거라 그랬죠? 그 얼마 전에 옥중 편지에서 최소원 씨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딸이 돈 빚졌으면 딸한테 받아라. 그거 갖고 와! 태블릿 PC.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유라가 태블릿 PC를 채권자에게 팔아먹고 채권자가 들고 지금 여기저기 정강훈 목사나 변희재나 이 지금 좌파의 뉴탐사나 가면서 10억을 요구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그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물론 이 탄핵의 핵심 이 증거들 조작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태블릿 PC인데 그 태블릿 PC가 두 대 중에 하나는 포렌식이 벌써 끝났고 조작이 밝혀졌고 지금 정유라가 채권단에게 맡긴 팔아먹은 그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온갖 투쟁을 많은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정유라는 단 1도 관여한 게 없어요. 걔는. 자 그렇다면 본질이 뭐냐면 이 태블릿 PC가 최소한 것도 아닙니다. 정유라 건 당연히 아니죠. 제 것도 아니고 변희재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이 탄핵의 진실 또 태블릿 PC의 진실을 재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태블릿 PC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건데 이거를 계약서라든지 또 L자 패턴 이런 것들을 ADB 프로그램을 심어갖고 최소원 씨 걸로 둔갑을 시켜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 조작 날조된 태블릿 PC 기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지까지 줄기차게 그 담당 변호사였던 이동환 변호사와 최소원 씨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내 거 아니다. 저 김한수 거다. 난 저 태블릿 PC 본 적도 없다. 근데 특검에서 이거를 최소원 거라고 온갖 조작 날조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법원의 판결문이 억울하지만 낫단 말이야. 그러면 니들이 나는 보지도 못한 그 태블릿 PC 내 거라고 하니까 어디 한번 줘봐라. 내 포렌식 감정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 다 뜯어보겠다. 누구 건지 한번 밝혀보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단 한 번도 이거 내 거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최소원 씨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역시 그 태블릿 PC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최소원 씨, 정유라에 대해서는 자기 엄마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구속을 시키고 8년 동안 지금 옥살이를 시킨 핵심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10억에 팔아먹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수 진영 좌파 왔다 갔다 하면 돈 다 그도 계속 말 거짓말 치고 받아온다 안 받아왔고 포렌식은 찢지도 않아놓고 개봉도 못해요 개봉도 하지도 않고 포렌식 했다고 거짓말 치고 돈 걷고